자, 여러분, 이제 소방 준비하시는 분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방도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이제 연기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부침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마음고생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저도 지금 이제 뭐 시험 끝난 지 지금 뭐 20분도 채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우리 카페에 누가 시험지를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보니까 이제 만점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 10분 정도 이제 제가 뭐 소사모도 좀 염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방 갤러리도 좀 염탐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 카페에도 이제 관련 글이 몇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국어영어 한국사가 좀 대체로 좀 평이했는데, 국어하고 영어는 무지막지하게 좀 쉬웠나 봐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소방 전공 과목은 졸라 어려웠다. 뭐 이런 그 글을 제가 좀 봤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에는 뭐 전공이 이제 아마 그 당락을 필기 합격 여부를 좀 가를 것 같아. 이게 바람직하죠, 사실. 사실 이제 이 소방 같은 이런 특수직열은 뭐 전공 과목 좀 빡세게 내고 국어영어 한국사는 좀 이게 좀 평이하게 내는 게 맞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 한국사가 그렇게 왕창 쉬웠냐? 그건 아니에요. 한국사 문제가 이제 공개된 게 물론 이제 소방 간부 빼면 작년에 이제 2019년하고 그다음에 2018년 하반기하고 이렇게 두 번이 지금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이두 번은 이제 무지하게 쉬웠거든. 무지하게 쉬웠는데 제가 그 3, 4월 달에 그 소방 모의고사 10회 한번 친적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전제가 뭐였습니까? 소방이 올해 이제 국가직화되고 그러면서 이 소방도 뭐 이제 좀 이게 약간 좀 인기 있는 직렬로 이제 됐다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여기에 더 좋은 자원들이 이제 몰려들고 그러다 보니까 또 변별력을 세워야 되니까 아마 국가직화의 역량으로 한국사는 5점에서 10점 정도 더 어렵게 나온다고 보고 준비하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작년 그 소방직보다 이번 소방직이 한국사는 5점 정도 어려운 것 같아요. 5점 정도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 되게 잘 냈어요. 이 정도면 저는 뭐 소방 준비하시는 분들 체력 부담 좀 크니까 또 전공 빡세니까 뭐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한국사는 아주 적절하게 잘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보다 하여튼 5점 어려웠습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90점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선방하신 것 같아요. 이거 물론 이제 만점자들이 뭐 못해도 수천 명 나오겠죠. 한국사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요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은 이번에 그 6월 13일 날 쳤던 지방직 9급 있죠. 그 지방직 9급이 무지하게 쉬웠거든. 그 지방직 9급하고 요 시험지하고 난이도가 엇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방직에 95점 맞았으면 요 시험지도 95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제가 봤을 때는 90점 이상 받으신 분들은 한국사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95점이면 그래도 뭐 선방한 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만점이면, 물론 이제 만점자가 수천 명 나오겠죠. 뭐, 못해도 1, 2천 명 이상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점은 되게 잘한 거고요. 한 90점, 95점이면, 뭐, 한국사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자, 근현대사 비중은 작년하고 똑같은 방식을 유지한 것 같아요. 이 소방이 이제 문제가 법원하고 좀 비슷해요. 근현대사 비중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100% 탐구 자료를 주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경찰하고 비슷한 점은 앞에서 시대 순으로 이렇게 문제, 우리 국가고시센터는 막 시대를 막 썼거든요. 근데 이 소방이나 경찰은 시대를 썩질 않아요. 저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제 일렬로 쭉 배열을 하죠. 그 다음에 경찰하고 소방은 또 다른 점이 뭐냐면은 경찰은 올드한 스타일, 뭐 지저분하게 말장난 치는 문제가 있지만 이 소방은 이제 100% 탐구 자료를 주기 때문에 뭐 한능검 심화하고 이제 스타일이 좀 비슷하다. 그다음에 이제 법원직하고 스타일이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년에 뭐 소방도 여기서 다시 한 5점 정도 난이도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소방을 믿는 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이제 소방 기출 문제를 이렇게 보면 이 양반들이 이제 뭔가 좀 생각 이시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출제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아, 소방 전공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국어영어 한국사는 평이하게 내겠다. 뭐 국어영어 한국사 잘하는 새님들을 우리는 뽑을 의사가 없다. 뭐 그런 게 이제 이 문제지에서 딱 읽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도 굉장히 깔끔하게 논란 없게 잘 내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뭐 소방은 뭐 이런 스타일을 계속 견지를 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다만 뭐 내년 가서 또 이거보다 또 한 5점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난이도 조절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 이렇게 시험이 나오면 이게 설사 5점 더 어렵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놀랍고 신비한 공부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 놀랍고 신비한 공부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고등학교 내신 수준의 공부를 해도 이 정도 문제지는 무조건 만점 찍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사실 뭐 공식 가답안도 이미 나왔고 뭐 저도 이제 가답안 일찍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어떤 문제냐, 2번 같은 문제 정말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게 뭐냐면은 554년 관산성 전투죠. 이 성왕이 전사는 그 전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뭐가 답이겠냐, 성왕이 사비천도를 했으니까 지금 이거는 성왕이 죽는 장면이잖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라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3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탐구 자료가 당연히 발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겠지만 몰라도 뭐뭐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으면 1, 2, 3, 4번 선택지를 보면 뭐 1, 2, 3번은 발해 이야기고 4번은 통일신라 이야기고, 그렇죠? 자, 그렇게 푸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면 이 4번은 신라 말, 신라 하대를 묻는 거죠. 그럼 이제 1, 2, 3, 4번 중에서 신라 하대의 모습을 고르면 뭐 최치원의 계원필경밖에 없겠죠. 최치원의 계원필경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도 마찬가지죠.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봤더니까 이건 뭐 삼별초죠. 삼별초의 항쟁이 소재입니다. 삼별초의 항쟁.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6번 문제를 보세요. 요 6번 문제는 유명한 문제죠. 작년 국가직 9급에 유일하게 어려웠던 문제가 얘거든요. 그 이 사료 아마 여러분들이 아무리 소방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도 뭐 이렇게 국가직 지방직 기출 문제는 좀 풀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사료는 어디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료는 콕 집어서, 원래는 시정전식과인데 시정전식과를 콕 집어서 묻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식과 제도를 고르면 돼요. 그렇죠? 동그라미 1번이 정답이고 동그라미 4번이 이게 뭐냐면은 이 동그라미 4번이 공로라고 하는 두 글자가 들어갔으니까 역분전이겠죠. 역분전. 그렇죠? 역분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6번 같은 문제는 너무 많이 생각하다가 4번 답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생각하다가 탐구자료에 인품 나오고 동그라미 4번에 인품 나오니까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가 4번 답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근데 이 동그라미 4번은 사실은 태조의 역분전 말하는 거거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 7번. 참 소방 그런 거 보면 평이하게 내면서도 문제를 깔끔하게 잘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소방시험 뭐 너무 쉽고 유치하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문제를 굉장히 잘 내고 있는 거예요. 소방의 정신에 맞다. 자, 7번은 이제 이 사람은 뭐 도노 점수가 가장 도노 점수 정의 쌍수가 가장 중요한 힌트죠. 그래서 이제 뭐 진울, 자 보조국사 진울 고르라는 거예요. 뭐 쉽게 정답 2번 나오죠. 그렇죠? 자, 수선사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있죠. 저는 솔직히 8번 틀린 사람 좀 몇 사람 있을 것 같아요. 8번은 이게 이제 제국 대장공주와 결혼했다 그러니까 충선왕 아버지 충렬왕이에요. 그렇죠? 충렬왕인데
동그라미 1, 2, 3, 4번 중에서 충렬왕을 사실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2차 일본 원정을 준비하면서 만든 기관이 정동행성이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 정동행성이 뭐 상식적으로 답이어야 되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제 느낌상으로는 8번 틀린 사람들, 8번 좀 잘못 본 사람들이 한두 명 있을 수도 있겠다. 아, 뭐 한두 명이 아니라 몇십 명 있을 수도 있겠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9번 자, 9번 뭐 제가 평소에 많이 강조하는 혼일강리 역대 국토 지도가 나왔습니다. 태종 때죠. 근데 뭐 문제는 좀 어이없게 쉬워요. 근데 이제 조금 문제를 조금 고급지게 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그런 생각, 그런 뭐 어떤 아쉬움이 좀 들지만 뭐 그래도 뭐 9번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사실 자운서원은 모를 수가 있지만 어떻게 오죽헌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오죽헌은 강릉 오죽헌 못 들어봤어요? 강릉 오죽헌은 이율곡과 관련이 있잖아요. 이율곡 알겠죠? 그 신사임당 이율곡 마더, 이 이율곡 마더의 고향이 강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죽헌은 이율곡 선생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1, 2, 3, 4번 중에서 이율곡 고르라는 거 아닙니까? 이통 기국론. 그렇죠? 이는 보편이고 기는 특수하다. 뭐 4번이 정답이겠죠. 근데 이제 제가 눈팅을 뭐 초반에 한 10분 정도 제가 그 소사모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방 갤러리를 눈팅을 좀 해 봤잖아요. 그 이 10번 문제 이 오죽헌 몰라 갖고 틀렸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걸 어째? 이거 국적이 좀 의심스러운. 이분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 아니 이거 일본 소방관을 뽑는 시험이 아닌데 지금 대한민국 그 소방관을 뽑는 시험인데 이건 좀 조금 아닌 듯. 자, 그다음에 뭐 11번 보시면 뭐 신문고를 부활시켰다. 뭐 그다음에 서원을 정리했다. 뭐 영조죠, 영조. 뭐 나올 사람이 나온 거죠. 나올 사람이 나온 거고 쉽게 정답이 2번 속대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또 제 개인적으로는 12번 틀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12번 틀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되게 유명한 사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도 몇 번 됐죠. 우리 9급 기출 문제집 그 풀다가도 요 사료가 나와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고 뭐 그렇죠. 흥선대원군이 직권을 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태산을 깎아 평지를 만든다는 얘기는 노론을 억압하겠다는 거예요. 노론을 견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려고 하는데 이건 이제 남인을 중용하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흥선대원군이 세도정치의 폐단을 시정하겠다는 그 유명한 발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여기서 흥선대원군만 뽑아주면 쉽게 정답이 3번이 나오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요거 낚인 사람들이 자 요거 낚인 사람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 자 13번 문제는 뭐 이 정도면 뭐 구급에서도 이 정도 내고 그 다음에 경찰에서도 이 정도 내죠. 이 독립운동사의 핵심이 이제 무장독립투쟁인데 이 무장독립투쟁에 대해서 이런 순서나열 냅니다.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 뭐 구급에서 내도 경찰에서 내도 뭐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깔끔한 난이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은 조금 이제 이 어떤 내 마음속에 매국노의 성향이 자리 잡고 있진 않나 뭐 이런 거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독립운동사 중에서 이 정도면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일 빠른 게 이제 여기서는 청산리 전투 직후에 그 대한독립군단 자유참변 여기 이제 21년이잖아요. 요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다 30년대 초반에 32년 33년 고 무렵에 쌍성모 전투 대전자령 전투 동경성 전투 사도하자 전투 요런 한중연합군의 활동이 들어가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40년에 한국강복군 조직 그 다음에 이제 가해 조선의용대가 38년이고 중일전쟁 직후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한국강복군이 1940년 자 그래서 이제 13번은 자, 우리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물론 이제 일반인들한테 이 문제 푸세요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 뭐 반타작도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뭐 공시를 준비하는 사람들, 뭐 경찰이나 소방이나 그다음 뭐 일행이나 이런 뭐 이런 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이 정도 문제는 아우 잡죠. 이런 문제 틀리신 분들은 자 약간 좀 국적이 의심스러운 걸로 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4번 문제를 보시면 이게 이제 홍범 14조죠. 그러니까 홍범 14조가 이제 뭘 의미한다 그랬어. 제2차 갑오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1, 2, 3, 4번 중에서 동그라미 3번 안 돼요. 왜? 제1차 갑오개혁이니까 이 홍범 14조가 반포되기 전의 이야기란 말이야. 근데 이 14번 같은 문제는 아주 비슷한 기출 문제가 아마 제가 봤을 때 기존 기출을 베낀 것 같아요. 아주 비슷한 기출 문제가 있어요. 찾아보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은 뭐 이게 자 이게 공약 3장이다. 이게 한용운이 쓴 그 3.1운동 당시에 그 공약 3장이다. 이거 모르시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번 그 소방직 한국사는 굉장히 문제를 잘 냈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국가 정체성, 민족 정체성, 그 다음에 애국심, 어? 나는 과연 한국인인가? 뭐 이런 걸 묻는 아주 좋은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렵지 않으면서 진짜 알아야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15번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 문제 갑니다. 16번 문제 이거 배관 박은식이죠. 나라는 형이요. 역사는 신이다. 자, 그 다음에 배관 박은식은 우리 민족 정신의 핵심을 혼이라고 했죠. 혼. 그래서 이제 박은식고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이 쉽게 정답이 나오고요. 2번은 이제 문일평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신채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자, 뭐 조선학 운동이라고 하면 뭐 우리 3인방 이야기하잖아. 뭐 안재홍, 정인보, 문일평 이 3인방 보통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은식과 관련된 건 1번밖에 없죠. 됐습니까? 그다음 이제 17번도 그래요. 현대사 문제였는데 문제 잘 냈어요. 뭐 좋습니다, 이거. 자, 지금 여기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나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자, 반민특위 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나온 얘기니까 라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좌우합작 7원칙? 이 좌우합작 운동이 대충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다쯤 있는 거죠. 46년 하반기부터 46년 여름부터 47년 상반기까지 여기가 이제 좌우합작 그 운동의 시대고 좌우합작 7원칙이라고 하는 게 46년 10월이니까 46년 10월이면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다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7번도 문제를 너무 과하게 어렵게 내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참 잘 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18번 보시면 저는 이제 사실 요 문제도 틀린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공부를 조금 이제 깊게 안 하면 사실 안 준 거는 이거 해오셔야 되거든요. 1909년 10월 26일 제가 수업시간에 이걸 탕탕절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탕탕절. 알겠죠? 박정희도 이날 죽었어요. 이토 히로부미도 이날 죽었어요. 자, 지금 나는 뭐냐면은 서울진공작전이란 말이에요. 그 서울진공작전이 1908년이잖아. 그러니까 이 가나 사이에 들어갈 걸 고르는데 안중근 의거는 이 나보다도 1년 뒤에 있었던 사건이거든. 그렇죠? 저는 18번 문제 분명히 틀린 사람들 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19번. 올해가 이제 또 6.25전쟁 그 70주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6.25전쟁 관련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흥남철수니까, 흥남철수니까 이제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평양탈환 이후죠. 우리가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이 9월 15일이고, 그 다음에 휴전선을, 그니까 이제 38도선을 우리가 국군과 유엔군이 돌파한 게 10월 1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평양에 입성한 게 이제 10월 한 19일? 10월 20일? 그쯤에 이제 평양에 입성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10월 말 11월 초에, 중국군이 참전을 하죠. 중국군이 참전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12월부터 11월 말부터 이제 퇴각을 합니다. 그 퇴각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흥남부두 철수 작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정답이 이제 4번이고요. 그다음 이제 20번. 제가 봐도 이 문제도 틀린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77선언이 노태우 정부거든. 제가 77선언 조금 강조한 편입니다. 우리 서브노트에도 있고, 제가 이제 77선언이 우리 공시 역사상 딱 한 번 나왔어요. 어디에 나왔냐? 경찰에 나왔죠. 경찰에 나왔는데, 이 77선언은 그래도 좀, 조금 얘는 그렇게까지 딱 한 번밖에 안 나올 정도는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1988년 7월 7일 날,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남북관계와 북방외교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 그런 발표가 바로 77선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를 잘 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전체적으로 평이했지만 이제 어떤 문제가 좀 수험생들한테 좀 어려웠을까?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던 문제는 10번 이 문제, 그 다음에 12번 흥천대원군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18번. 18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20번. 77선언. 뭐, 요런 한 세네 문제 정도는 실제로 조금 어려웠거나 약간 좀 낚인 사람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쵸?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상시라면 이런 문제 만점받을 수 있겠지만, 뭐, 또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아주 뭐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또 뭐 실수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90점, 95점 정도 받으신 분들은 뭐 괜찮다. 자, 만점 받으신 분들은 이제 한국사에서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5점이나 10점을 더 벌으셨다. 한국사가 합격하는데 조금 역할 좀 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